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어서 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지상전이 격화하고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긴급 의료 등 구호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표원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계속됐고 총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가자지구의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망 두절은 이번 전쟁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상전이 시작된 지난 27일 가자지구 전역에서 통신이 두절됐고 이틀 만에 복구한 바 있습니다.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통신망까지 두절되면서 긴급 의료 등 구호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이집트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에는 80여 대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하마스도 수일 내 외국인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가자 시티를 포위하고 공습을 퍼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땅굴 안쪽을 공격했고 백병전까지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발리아에서는 하마스 대원 50여 명을 제거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사 11명이 전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해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전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